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명절 되세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까요? 이 몸에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더 이 세상을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명절 동안도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복된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지도자 모임으로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기다리던 명절입니까? 기다리지 않던 명절입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부터 인사할 때는 옆에 있는 분을 마음껏 칭찬하는 겁니다. 예, 시작. 다 하셨습니까? 이제 한 10초 됐는데 더 이상 칭찬할 거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만나는 이들에게 칭찬하는 것도, 예,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예,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 무엇입니까?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웃지만 마시고, 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몸이 아픈 분들은 좀 몸이 나았으면 좋겠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죠. 자녀 문제, 또 뭐 직장 문제, 또 부모님 문제, 예, 뭐 어떠한 것이든 다 좋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소원, 소망, 이걸 가지고 예배자리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 가운데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예배당 가운데 나올 때 이걸 잊어버리고 나오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만, 다들 소원을 가지고, 예, 예배당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배자리에 앉아서 주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철학자 가운데 그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인간은, 오 맞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예, 이것보다는 주변에서 말한 거를 내가 원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예, 저희 집도 아이 둘이가 있는데, 우리 집도 둘이네요. 둘이 있는데 이제 주변에 본인이 원하고 싶은 것,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것 뭐 늘 물어보죠. 그러면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공부가 뭐니? 그런 게 있을까 아빠? 그렇죠. 뭐 공부라는 단어를 빼고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면은
고민을 좀 해볼게. 그러다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저희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너는 요거 했으면 좋겠고 저걸 했으면 좋겠고 막 얘기를 들어보면 다 저희가 부모들이 했던 얘기들을 아 자기들의 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마 자크 락강이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대부분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얘기한 것들이에요. 아유 저 집 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구만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맞아 나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편한 게 좋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나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침내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두 사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읽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맹인. 그죠? 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괜히 따라가다가는 넘어질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가니까 일단은 소리 지르고 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시끄러워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그 독립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하실 때인데 야 지금 조용해 조용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소리 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눈이 뜨여졌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들이 눈뜨기 위해 소리 지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왜 거기 늘 앉아 있었습니까?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를 치겠죠. 한 푼 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옛날에 한 푼 줍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야 오늘 우리 주머니가 좀 두둑해질 수 있겠구나. 예, 그런 기대를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침내 그들 발 앞에 딱 머물러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툭 던지시죠. 뭐라고 던지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지나가던 사람 가운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해주는 것은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예. 힘들어하니까 괴로워하니까 그래 이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게 다였는데 예수님은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음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보통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저 혼자 하는 거죠, 지금.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대화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십니까? 허허.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할 기회를 안 줘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거든 기도 막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다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와요. 하나님이 얘기할 기회를 안 줘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다 머물러 앉아가지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장애인들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이 질문을 들어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들어보지 못했냐 하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물어본 이유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내가 뭘 해주랴? 그래서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었던 그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가슴을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막 불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월요일 날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한 통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저의 제자죠. 그 제자가 전화 와서 목사님, 오 아름아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걔네 이제 그 친구 아빠가 장로님이셨는데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신 분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사랑 많이 받았던 분인데 그래서 월요일 날 갔죠. 월요일 날 KTX 타고 포항에 갔는데 그 둘이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셋이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울컥하고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팔을 벌렸죠. 그냥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두 팔을 벌렸더니 두 놈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 안겨가지고 막 우는 겁니다. 흐느껴 우는 겁니다. 아름아 아름아. 그 저도 울고 그 친구도 울고 그리고 또 효한 그 아들이 또 효한인데 또 그 친구도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들 어떡하지? 이놈들 어떡하지? 이게 아마 긍휼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예수님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눈을 만지시는 겁니다.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눈이 뜨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게요? 무엇을 했을까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물어보실 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뢸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은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대답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참 많습니다. 뭐 오늘 이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좋은 만남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문득문득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서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고요. 인생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면 우리에겐 그런 염려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난하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궁핍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심령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니까.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주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기회를 주려고 준 게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강당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강당에서. 강당에서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막 울립니다. 막. 그래서 막 강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도 이제 막 한쪽에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 그러다가 졸았죠. 한참 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깊이 잠들었다가 깨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납니다. 웃는 분은 경험 있는 분. 한참 졸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떴거든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아유 정신 차리자 그래 기도하다가 또 졸다가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예. 그때 음성이 이거였습니다. 힘들제.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꼭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명절이 다가오면은 우리 집 식구가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 저희 집은 제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또 종갓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달 제사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교회 다니기 그 이전에는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먹을 게 많아요. 네? 제사 드리고 나면 먹을 게 얼마나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그 기름진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빨리 제사만 끝나라. 그러면서 그때는 기다리는 게 제사였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부터 저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하면 부모님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의 가장 1번 기도 제목은 하나님,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랑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은 제가 데리고 왔죠. 예,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교회 다녔거든요. 부모님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고. 예.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보니까 온 가족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명절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사도 다 없어져 버렸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아마 기도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은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예, 봐,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 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간절한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예, 물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자녀 문제도 좋고 내 영의 문제도 좋고 예,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외쳤던 것처럼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나눠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1번 2번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3번 넘어갔거든요. 성령 체험은 다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늘 변함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때까지 제 꿈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저는 수학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 기억나십니까? 제 정석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냥 정석책을 딱 펴고 딱 보면은 답이 튀어나올 정도로 달달달달 외웠어요. 거의 뭐 정석은 다 외웠고 이제 뭐 하이레벨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기분 좋을 때 수학시험 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1번 답 2번이 돼. 그럼 옆에서 3번이 돼.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1번 답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농담으로 4번이라면 애들 뭐 이러고 제가 그만큼 수학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가서는 안 되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수련회를 딱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수련회 잘 안 가거든요, 여름 수련회. 근데 제가 갔어요. 수련회 이렇게 집회를 다 하는데 제가 딱 조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다 뜨겁게 찬양하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그때는 율동을 참 많이 했더랬어요. 율동도 하고 막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손 들고 찬양하다가 손을 내려버렸습니다. 아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콕 집어가지고 야 네 오지로 가라. 느낌이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입을 콱 닫아버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불렀습니다. 1절 다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멘트 하시는 분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또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내리고 있던 손이 저도 모르게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내 안에서의 막 이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점점 올라갔는데 찬양이 끝난 이후에 제 모습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요 참 신기합니다. 눈물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아름다울 텐데 이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얘가 막 나오기 시작했던가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 제가 찬양 끝나고 이래 보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이야 제가 몇 학년이라고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고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주님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3학년 2학기 때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가려면은 그때 당시에는 문과로 전과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전과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요. 예,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좋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예,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위로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제가 이번 주에 포항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친구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제가 뭐라고 그죠? 안아주고 했더니 또 펑펑 울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위로가 된다고 제가 뭐라고 예.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 되었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물론 좋습니다. 내가 건강한 겁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 제가 오늘 1번, 2번, 3번 나눔 다 했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광고, 예, 사역 나눔을 잠시 좀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코로나, 예, 그놈의 자식이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 사실은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예,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비대면으로 뵙고 왔습니다. 예, 그 목사님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함께 암송하고 나누고 계시죠? 이번 9월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는 이게 신대원 갈 때 이렇게 외웠어요. 사희와 오자양 중원절 앞 글자만 따가지고 제 21기 전도폭발 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전도폭발 훈련은요 동안교회 교인이라면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거 필수 교육이라고 해도 말 못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전도폭발훈련 꼭 목자라면 부목자라면 예, 이게 전도폭발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 18기 90일 성경일독학교 모집을 합니다. 성경일독학교 이 90일 성경일독학교 모집 지난주에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어서 광고를 하나 더 했거든요. 뭐 광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파노라마 광고를 했더니 아이고야 지금 파노라마 몇 명이죠? 거의 한 50명이 한방에 지원해버렸습니다. 네. 파노라마 50명 지원하니까 성경 1독 학교가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노라마는 한눈에 이렇게 싹 훑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한눈에 싹 훑어봤다면은 숲을 봤다면 이제 숲속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숲속에 들어가서 이 숲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0일 일독 학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노라마는 언제 하죠? 주일날 하거든요.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고야 이 산 참 좋다 보고 난 다음에 예, 이 일독 학교는 언제 합니까? 목요일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은 일독 학교 하시고 주일날에는 파노라마 하시고 예. 아멘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예. 성경 공부는 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큼 좋은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 90일 성경 일독 학교 하면서 한 석 달 동안 한번 일독도 한번 해보시고 예, 꼭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는 금요 심야 중보 기도회는 개인별로 예, 개인별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날 때마다 또 나는 두 번 했는데 뭐 세 번 하면 어떻고 네 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직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권면하셔서 나오셔서 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 비전과 사명 다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셔서 많이들 참석하시고 우리 목장님들이 예, 목장 식구들 많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